연휴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되면서 현재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는 지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귀경길 빗길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에 경기 북부 지역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도 5에서 30mm로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겨울비 치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에서는 최고 5cm의 눈도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 통과하시는 분들은 눈길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하늘은 흐린 상태고요.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해서 시설물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설 연휴 내내 날씨가 포근했는데 오늘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겨울치고는 따뜻하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7도, 대전 13도, 대구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와 남해상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서 선박을 이용해서 귀경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그리고 경상북도에 한두 차례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일요일에도 이어지겠는데요. 늦은 밤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